이 기계는 남성 피임 기구입니다. 생긴 게 매우 단순하죠? 사용 방법도 생긴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이 작은 그릇에 물을 채우고 버튼을 눌러 물을 데웁니다. 그 다음 이 데운 물에 고환을 푹 담그고 잠깐 기다리면 끝! 2주 뒤부터 피임이 시작됩니다. 잠깐! 걱정 말아요. 기계 사용 6개월 이내에 생식 능력은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라는 피임 도구를 독일의 한 디자이너가 개발해 화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국제 학생 엔지니어링 디자인 공모전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1 독일 지역 우승을 차지했죠. 이 소식은 흘러흘러 대한민국에까지 건너와 미래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남성들의 지지 혹은 우려를 낳았는데요. 와 김기애 대박. 저거 쓰다가 부림되는 거 아님? 고환 담근다고 하니까 고환 퐁듀 같잖아. 라면에 물고리 대... 잠깐만 기다려. 직전에 써야 되는 건가요? 잠깐만 나 알신욕부터 할게. 이렇게? 알신욕 퐁듀? 이 기계를 디자인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Water is needed for the wave transmission. Water will be heated up by the device and to the right temperature. And this will be around 37-38 degrees, not that high, because then you have a better transmission of the waves. 그렇다고 하네요. I'm Rebecca Weiss. I developed COSO. COSO는 고환의 초음파를 쏴 정자 생산을 일시적으로 막는 피임 기구입니다. 독일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한 레베카가 대학원 졸업 연구로 코소를 디자인했죠. 초음파로 남성 피임을 한다는 건 새로운 기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연구는 5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In the 1970s there were studies, one first studies at humans. They said it was okay, they had no pain. I think it's like sitting in a whirlpool at 40 degrees maybe, and that's even higher than the water in COSO. 이 연구를 했던 건 미국 미주리 대학교 콜롬비아 캠퍼스 의료센터 무스타파 파힘 박사. 그는 처음으로 초음파 남성 피임법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겐 10분씩 1에서 2회, 개에겐 10분씩 1에서 3회, 인간 4명에게도 10분씩 초음파를 쪼여봤는데 마취 없어도 아프지 않았고 부작용도 없었다고 기록했죠. 정자 형성을 억제해 피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주목받은 연구는 2012년에 있었는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제임스 스루타 박사가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화제가 됐어요. 15분 동안 쥐 고환에 초음파를 쐈다. 이를 간격을 두고서 쐈을 때 피임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레베카는 이 연구를 토대로 코소를 디자인한 거죠. Yes, I talked to them. Yeah, it's complicated, but with enough investment and studies and research, it will be a safe method for men. The tricky point is that the testicles have different sizes, so probably you need different settings for the device. 레베카는 코소 사용 과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비뇨기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 신체에 맞는 세팅을 의사와 함께 정합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거죠. 아직 이 기계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자금을 모아 전문가와 협업해 코소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게 레베카의 목표죠. 과연 코소는 실현 가능한 기계일까요?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걸 봤었고요. 저희 관련되는 사람들과 참 신기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보통 초음파 쓸 때는 굉장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강하게 쓰면 쬐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죽이는 거죠, 환자를. 그건 이제 의료 실험을 해 봐야 돼요. 여보세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음파는 일종의 이제 고주파로 특정 파장을 정자 형성하는 기관에 줬을 때 정자 형성에 문제가 와요. 고환 내 정자 형성이 이루어진 데 특정 방이 골고루 처리될지 의미입니다.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아기를 가지고 싶을 때 못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안정성 검사나 임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직 실현되려면 많은 연구가 남았지만 레베카에겐 이 기계를 포기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That I was diagnosed with a pre-cancer state with cervix cancer because of pill, so hormonal contraception in combination with the HPV virus. I don't wanted to use it anymore. I wanted to use an alternative, a hormone-free alternative. 그래서 다양한 피임법을 찾다가 이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And if you're
look at the market and the available methods, you see a huge lack, especially for men. I think it's very natural for women to be responsible for contraception, because we never questioned that, either woman or man. And now we have a change of mind in society. So, for example, themes like responsibility, gender roles are shifted right now, and the market didn't. So there we have a huge lack now, and COSO tries to fill this. So many people ask, it seems so easy, why was there no launch before? The technology is there, human wasn't there. 세계적인 관심을 얻은 만큼 코소의 출시는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목표 출시 가격은 40에서 6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혹시나 깜빡하고 몇 시간 동안 기계를 켜두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불임의 결로? Nothing, and it switches off automatically. So it will be, for example, for 15 minutes, and after that, it will be fully automatically shut down. 다행이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들썩인 이 작은 기계 코소. 아직은 안전한지 파악되지 않아 여러 의문점이 남은 상태지만 만약 출시된다면 여러분은 사용해 보시겠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